이 사람은 지금부터 그 우리가 만날 때 그 전에 25년 전에 미국을 간 사람, 이민을 간 사람인데 한국에 있을 때 서울대학교 약학과 출신이에요.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에 수년간 약사로 근무한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이제 왔어요. 왔는데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.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와가지고는 이제 휠체어에서 자리 옮겨 앉는다고 이제 두 사람이 부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. 부축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으키는데 5분이 더 걸려요. 무릎이 안 펴지는 겁니다. 예. 천천히 무릎이 펴져요. 그래서 다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의자 쪽으로 걸어가는데 무릎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 무릎에서 나무로 무릎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떨그럭떨그럭 소리가 옆에 사람한테 들려요. 걸어가는데 떨그럭떨그럭 소리가 들려요. 이제 제 평생에 관절염이 그렇게 심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. 이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래요. 예, 손가락은 보니까 다 비틀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뿔룩뿔룩 해가지고 꾸불렁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발바닥에 이 발가락 결합되는 그 부분에 뼈에 혹이 하나, 주먹만 혹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. 발바닥에.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무릎은 그렇지요. 발바닥에 툭 튀어났죠. 뭐 손가락이 굽었죠. 이래가지고 와서 의자에 앉았어요. 이분이 앉자마자 내보고 얘기를 했어요. 나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출신입니다. 서울대학병원에서 수년간 약사로 근무했습니다. 나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절대로 안 난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. 이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. 그 말은 그 쓸데없는 짓이요. 이 말이죠. 그래서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,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됐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을 올 때는 이게 닳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. 많이 써서. 근데 인체는 닳아서 못 쓰는 게 없어요. 이건 혈관이 막히고 칼슘 결핍이 돼가지고 세포 재생이 안 돼서 수명이 다 끝난 관절 세포는 사라지고 분해돼서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 재생이 안 되니까 그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얇아져서 거의 관절이 거의 없어지고 이제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이제 뼈가 부서지는 판이죠. 그럴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복할 수 이런 문제다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무 심해서 야 과연 이런 사람도 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해봅시다.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했어요. 그런데 이거 시작을 하고 5일 되던 날 시작하고 5일 됐는데 발바닥 밑에 혹이 야문 뼈가 뼈처럼 생긴 혹이 하나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게 혹이 물렁물렁해진 거예요. 물렁물렁해져서 그 다음에 손가락 여기 마디에 뿔룩뿔룩 튀어나와 뼈가 뿔룩뿔룩 튀어나와 있어요. 이게 물렁물렁해진 거예요. 5일 뒤에 되던 날. 5일 뒤에 되던 날 아침에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졌느냐고 이거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막 우리들이 모여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죠. 그런데 그 프로그램 기간이 2주예요. 2주인데 2주 마치고 갈 때 휠체어 내비리고 걸어갔습니다. 2주 휠체어 내비리고 걸어갈 때 이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.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낫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 내비리고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갔고 그때 무릎에서 떨그럭 소리가 하나도 안 났거든.
소리가 무릎에서 안 난다는 얘기는 관절 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고는 이게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. 네, 그때는 뭐 우린 진찰 시설도 없고 진찰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됐나 안 됐나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걸어갈 때 소리가 하나도 없었고 예. 걷지 못하던 사람이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를 내밀고 걸어갔어요. 예, 이런 심각한 환자 저는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본 일이 없습니다. 예, 이 사람이 그동안에 최고로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어요. 류마티스 관절염, 퇴행성 관절염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더라. 아, 이게 채소와 씨앗점,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지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.